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학생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간 맡은 바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셔야겠죠. 아쉬운 것은 오늘 코스피가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갭상승 해가지고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오늘 기관의 동반 매도에 따라서 3130선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근데 코스닥도 소폭 내렸어요. 시간에 뉴욕 지수 선물이 내림세를 나타낸 영향 등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중국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인 점 등이 낙폭이 제한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이 거래일 만에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쉽게도 좀 안타까워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비교해서 한 18.80포인트 내려가지고 3134.52로 마감을 했고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22억 원, 1435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개인은 7275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 거래일 연속 순매도, 순매수 했어요.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 기관은 3 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마이너스 7.81%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도 0.87% 하락, SK하이닉스도 0.84% 하락. 이상하게 좀 우량주들이 쭉쭉쭉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카카오가 모처럼 올랐더라고요. 1.38%, LG화학은 0.70%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수급의 핵심인 그 북미의 그 데이터 센터의 업체들의 그 재고 증가에 따른 그 공급 과잉 가능성, 이게 좀 약간 좀 시끄러웠는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업황의 고점 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우리 삼전을 비롯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뭐 증권도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2.75%, 철강금속도 마이너스 2.31%, 의약품, 뭐 비금속, 광물, 보험도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은행하고 종이목재, 서비스업이 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거래일 내린 962.50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하락 마감으로 끝냈고 외국인이 한 1,597억 원 순매도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23억 원, 125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보니까 파라비스도 마이너스 1.41,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0.82 등 쭉 하락했네요. 오늘은 뭐 CJ가 좀 0.94%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는 지난 주말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대만 증시가 갑자기 또 3% 넘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좀 대만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요즘 코로나19 이슈가 확산되니까 결국 하락으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주 거의 막 불타오르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유럽과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낙폭은 뭐 제한됐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이랬던 이래 재미는 없었어요. 오늘 성취기인 점 미국 증시 잘 올라가지고 이거 오늘 또 뭐 좀 오르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오를 듯 하더니 결국은 이제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참 그래서 주가 예측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이게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쫙 빠지는 그런 흐름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8만 전자가 이제 결국 무색하게 다시 또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래도 뭐 79,600원 정도에서 잘 흐름을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엄청 팔아채쳐요. 외국인들, 야 역시 외국인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지금 360만 주를 또 매도를 처리했고 우리 개인들 열심히 또 샀죠. 오늘 38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기관이 한 14만 주 정도 샀고요. 오늘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양은 많지 않았고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오늘은 그냥 폭발 매도, 그냥
결국 매도를 좀 많이 한 것뿐입니다. 매도만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심이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도세는 더 이상 나오겠나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중을 갖춰야 하는데 무작정 계속 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79,600원에 딱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빼면 지들도 난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유지했다가 내일 다시 또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우선주예요. 우선주.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갭상승했다가 결국은 내리막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동시효과에서 끌어올렸어요. 동시효과에서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우선주는 선방한 거죠.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완전 내가 볼 때는 우리 우선주는 선방했다. 이거는 뭐 공매도 대상도 아니에요. 공매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불안해할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를 또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뭐 우리 개인들이 특히 외인들이 팔면은 우리 개인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선주 많이 사다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한 11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이 한 4만 6천 주, 기관이 한 9만 7천 주.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팔고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이제 끌어올리는 것도 왠지 내가 볼 때는 외인들이 좀 동시효과에서 좀 끌어올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더 이상 떨어뜨려야 할 그 가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그래도 다시 번전치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벌써 봤을 때는 우선주는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73,900원이죠. 900원이고 아까 본주가 79,600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얼마예요? 이거 5,700원? 이제 갭 차이가 5,7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벌써 6,000원 선이 깨졌어요. 응? 6,000원 선이 깨졌습니다, 벌써. 그 갭 차이가 최소한 만 원 정도는 났었는데 9,000원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갭 차이가 5,700원밖에 안 났으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우선주도 좋지만 이제 본주가 더 매력 있어요. 본주. 야, 이거 보통주를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응? 그만큼 우선주는 탄탄한데 지금 보통주가 이게 급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지경까지 왕모됩니다. 내일은 혹시라도 빠진다면은 이제 보통주를 좀 더 공략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아직까지는 공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지들 나름대로 입맛이 안 맞다 보니까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매도를 했고 더 이상 빼기는 좀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상황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이제 8만전자 위로 끌어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하는 거,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 이럴 때 충분하게 모을 수 있으면 모으시고요. 좀 부담스러우면 관망해도 좋아요. 자본하게 관망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따 저녁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